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경주 지역 중소기업은 물론 지역의 관광업계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경영안정자금과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고 지방세를 대폭 감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격적인 봄철을 맞았지만 경주 보문단지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적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호텔과 콘도 등의 숙박객이 평균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3월은 저희가 예약이 취소가 돼서 행사를 진행을 못하고 객실도 임시휴업 들어가서 영업을 하지를 못합니다. 못하고 4월은 저희가 계속 이렇게 업장을 닫을 수가 없었어. 자동차 부품업체 등 경주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은 평균 40% 감소했고 수출도 10% 이상 줄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등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우선 196개 업체에 경영 안정자금 등 800억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또 지역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보증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 한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당초 1등급, 4등급에서 1등급, 8등급으로 보증 기준이 완화가 되었고 또 이 보증 금액도 상향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건의를 하여서 그렇게 아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접적인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에도 들어갔습니다. 경상북도 추경에 맞춰 경주시는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올해 전체 시민과 사업자, 법인의 주민세를 전액 면제하고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10% 감면합니다. 또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20%를 세액 공제하고 코로나19 긴급 경영자금 대출 사업자의 재산세를 5% 감면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